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겨울 쇼핑 추천템들을 우르르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벌써 통장이 되셨거나 아우 키미야 나 겨울 쇼핑 끝났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나 뭐하지? 하다가 제가 겨울 시즌 뭘 구매했는지 보여드리는 컨텐츠도 만들어보려고 해요. 궁금하시죠? 응, 궁금하시다고 해주세요 제발. 자 그럼 제가 어떤 아이템들을 내 돈 내산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11월 30일 구매한 요 니트는 알로스 니트인데요. 제가 워낙에나 개인적으로 타이다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니트로 나왔다니까 구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승리. 그리고 요 제품이 면백 니트 제품인데 제가 굉장히 좀 도톰한 실로 널널하게 짜진 면백 니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너무 얇지도 그렇다고 엄청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핏도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원하던 좀 오버핏 연출이 되는 니트였는데 개인적으로 프리사 사이즈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쌍콤 발랄한 컬러감의 타이다이 요소까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 구매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포인트 니트용으로 구매한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옷장에 기본템들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키미야 이거 난 못 사. 그냥 오늘은 제 쇼핑 리스트 공개.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12월 27일 날 구매한 제품인데요. 팝패치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눈여겨보던 아이템인데 알릭스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알릭스 브랜드 제품군이 뭔가 하나 갖고 싶었는데 반팔 티셔츠에 알릭스 쥐똥만하게 적어놓고 막 20만원 이러길래 저는 그 돈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가 박신데이가 들어가고 세일에 들어갔을 때 요 니트가 딱 세일에 걸렸어요. 소재감 자체가 제가 딱 상상할 수 있는 소재감이라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비스코스와 스판덱스 뭔가 쫀쫀하면서 촉촉하겠거니 했는데 딱 그래요. 니트 두께감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되 하지만 비교하자고 하면 얇은 편에 속하는 니트예요. 요게 남성 제품인데 정핏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사이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좀 넉넉한 사이즈로 입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X라지 사이즈인데요. 그래서 요 제품은 큰 돈을 들였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자. Stalkers. 다음 제품은 컨츄리 파우더의 셔츠 제품이요. 원래 이 브랜드가 이런 옷을 만들었나 싶은 정도로 이 브랜드인지 몰랐어요, 사실. 이 제품은 내 돈 내산이니까 말해도 되게 이런 말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약간의 아워 레가시 맛? 아무튼 소재감, 원단 디테일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셔츠예요. 살짝의 광택감 있는 폴리에스터 원단인데 엄청 얇지도 않고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그걸 주름 처리를 스티칭으로 해주셨는데 뭔가 부티가 나요. 뭔가 싼 티 안 나는 맛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루즈한 핏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뭔가 와이드 팬츠에 이런 루즈한 셔츠 하나 딱 걸쳐주고 펄럭이면서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셔츠 하나만으로 포인트 주기 좋은 셔츠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템을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은 무난한 컬러감이지만 포인트 요소가 살아있는 이런 템들을 구입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뭔가 빨리 이제 겨울이 없어지고 봄이 와서 그냥 요거 하나만 탁 걸쳐도 되는 날씨가 오면 좋겠네요. Stalkers. 저는 기본 면 그레이 추리닝은 있었기 때문에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그레이 추리닝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1990 보이라는 브랜드의 셋업이 눈에 탁 들어와서 세일도 안 했는데 그냥 확 질러버렸는데 아이고 제가 제 몸뚱아리를 과대평가했네요. 웬만한 남성 작은 사이즈는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추리닝이니까 고무줄 허리 이렇게 탁 쫄라매면 허리 좀 커도 괜찮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바지의 통이 굉장히 넓어서 제가 상상하던 핏이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내 다리가 좀 더 길었으면 내 몸뚱아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컸으면 참 이뻤을 텐데 라는 생각. 옷은 정말 예뻐요. 바지 가랑이 사이에 디테일 요소가 있고 후드도 보시면 패턴이 정말 팔쪽부터 어깨부터 뭔가 이게 좀 열심히 만든 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쉽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옷이에요. 뭔가 스트링 색감도 딱 빈티지한 맛으로 딱 약간 뭔가 리그웬스 맛이 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추리닝 셋업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Stalkers. 자, 마지막은 코트예요. 이 제품은 제가 11월 14일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 세일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원래 알던 놈이에요. 그 말인즉슨 원래 이 원단으로 로브코트를 진행을 하셨었어요. 그걸 구매를 했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뭔가 기장이 아쉽다 싶었는데 이번에 발막한으로 롱한 기장감을 내셔서 바로 질러버렸어요. 이 제품의 특별한 점은 코트 런 울 원단이 아닌 플리스 원단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불 하나를 덮고 밖에 돌아다니는 느낌이라서 좀 전투용 코트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살에 그냥 닿는 터치감 자체도 포근하고 폭신폭신해서 기분 좋아지는 코트예요. 저번 시즌 상품은 로브 코트였다면 요번은 발막한인데 제가 살짝 아쉬웠던 점이 코트를 탁 입었을 때 요 발막한 카라 부분이 좀 이쁘게 되지 않아요. 뭐 손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그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냥 탁 걷었을 때 탁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아쉽다라는 작은 귀찮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코트는 제가 전투용으로 빡 입는 편안한 코트. 여러분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통장에 잔고가 계시다면 요거는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리뷰를 해왔는데 나는 이런데 돈 써요 하는 리뷰도 진행해봤는데요. 이런 컨텐츠도 즐겁게 봐주시고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이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분명 제 취향이 풀빵으로 들어가서 킴이 쟤는 취향이 왜 저래 하실 수 있어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 저런 애는 저런 옷도 사 입는구나 라고 하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종종 또 제 사적인 쇼핑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